여러분들 캐슨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바르미님과 아들바부님께서 선물을 해주신 제 새벽, 짠! 예쁘죠? 새벽을 제가 이렇게 새벽 부자가 됐어요. 와우, 너무 신나요? 키우고 있는 새벽도 있어요. 요 새벽은 사실은, 아, 요 새벽은 굉장히 오래된 새벽인데, 새벽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잘못 키웠어. 새벽 군생 23년 3월 24일 날 흙을 안 털고 상토만 분갈이 해줬어요. 그리고 23년 5월 14일 날 다시 또 식재를 해줬는데, 제가 새벽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이제 이 녀석을, 얘를, 분갈이를 먼저 해보고, 드디어 새벽 분갈이를 합니다. 이때 새벽이 되게 귀했었거든요. 이때 새벽이 작은 애들 그런 애들만 있었어요. 와, 제가 더 물을 좀 자주 먹이고 이렇게 했으면 덩치를 더 키웠을 텐데 그렇게 못했죠. 대신 이제 붙여버린 거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 거는 굳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굳어졌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추가로 넣은 흙이고, 이건 기존에 있었던 흙이죠. 이때는 아마 제가 어떤 흙을 넣었을까? 그냥 보통 제가 상토만 넣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흙이 다르죠, 서로. 그래서. 완전 희한해. 아무리 해도 재배 농장만큼 우리가 이렇게 못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 관수 관리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성장기에 진짜 부지런히 물 먹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쁘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목표가 있었다가, 보세요. 얘도 얼굴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사실은, 줄지 않고 예뻐지면 얼마나 좋아요. 줄지 않고 예뻐지면. 근데, 쪼그라들면서 예뻐지니까, 그게 이제 속이 상하는 거지. 뿌리가? 이렇게. 뿌리 정리 한번 해주고. 흙을 잘 털어주고, 마른 잎을 제거를 한다고 해도, 와, 뿌리가 나뭇가지 같아, 이제. 이번에는 제가 하나는 분갈이를 할 거예요. 새벽 하나도 그대로 좀 놔두고, 하나는 분갈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오늘 두 포트 제가 키우고 있던 거, 오래된 새벽. 새벽을 끝까지 물든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새벽이 이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냐면, 화이트팜이 대륙에서 인기가 많아졌을 때 화이트팜하고 외모가 되게 비슷해 가지고 새벽에 같이 덩달아서 인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와, 얘가 화이트팜하고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하고 이 중국 그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나 중국 사람들이나 얘네 다 좋아하는 애들은 먼노 같은 애들, 그런 스타일, 그런 삘은 다 누구나 다 좋아하시고. 와, 진짜. 얘를 크게 키워보고 싶었었어요. 화분 하나 가득되게 키워보고 싶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렇게 키우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도 제가 이거 할때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분갈이를 안 하고 저렇게 해놨나, 해놓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좀 크게 키워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결국 크게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키우는 건 농장 사장님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저는 이렇게 해도 다저지게 키워버렸어. 물을 안 주니까. 물을 뭐 이렇게 막 애들이 클 때 막 먹이고 막 그 다음에 또 온도도 겨울에도 뭐 10도 15도씩 맞춰줘야 애들이 성장을 하지 사계절 내내. 근데 겨울에는 뭐 여기 키팅장 온도가 1도 2도까지 내려가고 성장을 할 수 있겠냐고요. 얘네들이 못하지. 아, 마른 잎이, 와 진짜 마른 잎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마른 잎이 많다니. 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완전 가을에 낙엽 떨어졌을 때 그 낙엽 밟고 다니는 소리만큼 진짜 바닥바닥하니 잘 말랐고요. 얘네들 관수를 다 했었어요. 관수를 했는데도 화분 안이 이렇게 고실고실하게 마른 건 목대도 건강하고 뿌리도 건강하다는 뜻이랍니다. 뭐야, 깍지야? 깍지가 있어? 옛날에는 진짜 깍지만 나면 그냥 소름이 딱 머리끝까지 그냥 소름이 쫙 돋으면서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요 새벽도 여러분들 그 목대가 이제 생기기 전에는 제삐곰팡이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새벽이 한쪽이 곰팡이병에 작년 겨울인가에 걸려가지고 얼굴 한쪽을 제가 잃었거든요. 그래서 새벽도 여기 통풍 또 이제 물관리, 겨울 물관리 잘 하셔야 돼요. 얘가 이제 이쪽 이파리가 햇볕을 지금 못 받아가지고 아래로 지금 도장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마른 잎 뛰는데 굉장히 지금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각자 잎들마다 자기네들한테 프로그래밍 된 그런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를 잘 받아서 생존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로제트가 이게 해가 부족하면 참 그쪽으로 해를 어떻게든지 받아서 가려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완전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건드리니까 부셔져. 중간중간에 잎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건 그 해당 부위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떨켜를 만들어내서 지금 잎을 떨궈내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내 목대가 뭐 전체적으로 막 왕창 상했다 이런 게 아니면 또 괜찮으니까 너무 정도까지. 야, 진짜 저쪽에도 많이 있는데 이때가 더 나오면 할 수 있겠죠? 뿌리가 굉장히 튼실해요. 너무 튼실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헐, 한가득 나왔네. 한가득 나왔어. 한가득. 초코볼은 다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담아놓고. 늦는 거요. 뭐 하는 거예요? 언제 저걸 다 분갈이 한다냐. 어디다 넣어야지. 예쁘게 잘 심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얘는 살짝 전체적으로 지금 아치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치형을 하고 있어서 근데 수형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크질 않죠. 어떡할까? 응? 여기다 넣을까? 하, 웃기다. 웃겨. 수영이 되게 웃겨. 아, 수영이 되게 웃겨. 수영이 되게 땡똥 맞고 웃긴데 그냥 괜찮아. 봐줄 수 있어. 이 정도면. 여기는요. 여기는. 와, 이 예쁨이 다 표현이 되질 않아. 이 화분이 아쉽다. 참 아쉽다. 화분이 객관적으로 이쁜 거랑
이 다육이 특징을 조금 잘 받쳐주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너무 작긴 한데, 차라리 이게 더 낫다. 근데 뒤통수가 너무 웃겨. 뒤통수가 이래. 뒤통수가 너무 웃겨. 이렇게 앞통수가 이렇고. 화이트팜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달달 이제 굳어질 거거든요. 더 굳어질 거예요. 아, 화분이 아쉽다. 화분이 완전 좋아. 요 화분에다가 요 화분에다 이렇게. 어차피 뭐 뒤통수는 그러니까 여기다 계속 넣어보고 있어. 계속 넣어보고 있어요 지금. 자, 계속. 서랍에다가 넣어줄까? 서랍에다가 넣어줘야 되겠다. 서랍에다가, 와, 저렇게 큰 화분에서 저렇게 작은 화분으로 이제 갑니다. 흙을. 보통 마사가 들어간 흙들은 이런 식이 분갈이가 안 되죠. 다육이 뿌리를 일단 넣어놓고, 이제 흙을, 아, 뿌리가 너무 많으니까. 아이고, 뭐, 어차피. 뿌리를 조금. 저는 어떻게 자르냐면 땡동하게 자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붉은 뿌리를 안쪽으로 제가 전 이렇게 좀 잘라서 정리를 하거든요. 이게 맞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제 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깥으로 그래서 그냥 저는 안쪽에 뿌리를 해서 뿌리 그냥 하 여기 완전 여기 홍 비었어. 여기는 웃겨 수영이. 공간이 있는 쪽에서 넣어가지고 앞쪽은 막 다 토해내고 있네 흙을. 카메라가 흔들려갖고 이거 봐, 앞으로 다 나와. 와, 괜찮아. 훌륭하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 애껴갖고 애껴서 진짜 애꼈던 제 화이트팜 분갈이 했어요. 오래오래 제가 1년 넘게 지켜보면서 화이트팜. 그래서 덩치를 진짜 키워보고 싶다 했는데 재배농장 사장님들이 전부 다 훨씬 더 크게 키워가지고, 아니 깔망 히코마는 그냥 어찌 이렇게 그냥 많이 막 나오는겨. 화이트팜 하나 분갈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록들은 제가 그대로 옮겨갈 거예요. 화이트팜 아니지, 새벽이지. 새벽 오늘 분갈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따가도
기록을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이석도 살짝 회를 해주고, 요거는 칼슘제, 칼슘제를 이렇게 스프레이 해줍니다. 요번 시간 제 캠핑장에서 제가 나름 키워보려고 애를 썼던 이 새벽 크지 않고 야무져져 버렸어요. 여기서 분갈이 마쳤습니다. 전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